동그리모의 텃밭 레시피. 오, 정확했어요. 마늘이 잠길 정도만. 이거는 되게 골죠. 오, 진짜 힘이 들어가네요. 네. 다듬어서 갈 건데 이렇게만 잘라서 금방 쓸 거라서. 그리고 마늘 대 같은 경우 요거는 저는 이제 농자재로 써요. 얘를 물에다가 그냥 울거요. 그래서 계속 이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린물을 텃밭에 식물에 뿌려주면 그 식물들이 엄청 씩씩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기 놔뒀다가 이제 통에다 넣어서 물을 붓고 울겄다가 쓸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농자재예요. 오늘은 또 꿀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마늘을 밭에서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이거를 마늘을 오롯이 그 약성을 다 먹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찌는 방법이래요. 네, 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쪘을 때 유효 성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오늘은 그 꿀마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찜기에 쪄야 되니까 불을 좀 올려놓고 양파도 뭐 그렇긴 한데 마늘도 역시 겉에 쪽으로 껍질 쪽으로 올수록 그 유효 성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마늘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까고 했지만 그 껍질도 말려놨다가 지난번처럼 맛간장 만들 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채소를 만들 때 그걸 늘 넣어가지고 마늘 껍질, 양파 껍질은 넣어서 우려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고 마늘을 뽑고 나서 대를 자른 것도 저는 이제 농자재로 활용을 해요. 그게 식물들의 어떤 원기 회복 이런 데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활용해 보신 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렇게 이제 비실비실했던 그런 채소들도 식물들도 이제 완전히 빳빳해지는. 마늘이 네, 그런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농자재로도 아주 훌륭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 텃밭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활용들을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텃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껍질이나 이런 부분을 네. 먹을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농약이 남아있으니까 뭐 물에 담궈야 된다?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물에 담가서 조금 빼고 나서 이걸 말려서 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텃밭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처음에 제가 이제 시골에 이사를 와가지고 텃밭을 하면서 처음에 그 경험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함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양파를 먹는데 양파 껍질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아까워서 아깝고 이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다 모아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롯이 알차게 이제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텃밭은 그게 네 평이 되든 세 평이 되든 옥상에 하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양파를 조금 몰리지 않게 마늘이지요. 마늘을 몰리지 않게 약간 벌려주면서 벌려서 이거를 저 혹시 옆에 거랑 많이 붙을 수 있어서 골고루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중불에서 중불로 조금 낮춰서 한 10분에서 15분 마늘 알이 조금 굵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더 회복되면 아마 얘가 맛이 싫어질 것 같아요. 오, 정확했어요. 물이 지금 흐르기 전에. 잘 짜졌어요. 한김 나가고 표면이 마르면 이제 병에 넣고 꿀을 넣으면 돼요. 김이 나가고 표면이 마르면 돼요. 아, 표면이 마르면? 네. 성질이 급하면 막 이렇게 부채질하시면 약간 굵기가 좀 굵고 마른 상태에서는 불을 끈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얘를 뜸을 들여주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얘가 되게 연해서 그냥 바로 꺼낸 거거든요. 찌게 되면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가죠.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먹어도 되겠네요. 네. 맛있다. 그냥 그죠? 네,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쪄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쪄가지고 꿀에다가 넣어서 꿀에 재워가지고 물론 이제 꿀과 상생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매번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꿀은 하나의 보관을 위한 용도인 거죠. 또 하나는 꿀에 재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지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단맛과 어우러지는 그 맛은 또 달라요. 마늘이 잠길 정도만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넣어서 3일 후부터 바로 드셔도 되긴 해요. 바로 드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꿀이 약간 이제 마늘에 촉촉히 배게 되려고 그러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더 그 맛이 이제 꿀이 또 마늘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지요.